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명절을 지내는 모습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죠. 연휴에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고 여성분들의 가사 피로를 배려하기 위해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모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사나 차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 감사함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조상님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사와 차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오랜만에 만나 그간 못 푸셨던 회포를 풀고 뿌리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전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조상제사를 잘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지극히 크신 말씀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을 낳아준 부모와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게 보은하는 시작이 바로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정치적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견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의 사망자가 6천 명 이상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1만 명이 넘었으며 앞으로 희생자 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의 취약한 지형과 더불어 환경 파괴, 기후위기와 정치적 분열, 부패, 경제적 불안정, 낡은 인프라 등 여러 복합적 문제들이 합쳐져 이 같은 재앙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데르나는 와디라고 불리는 건조한 자연계곡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10일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 데니얼이 뿌린 비에 와디가 깔때기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물이 도시 중심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데르나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댐 두 개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안겼습니다. 한 주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댐이 무너지자 물이 원자폭탄처럼 방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리비아는 현재 기후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가 그간 기후변화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이 이번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12지장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일명 OLED 소자를 삽입해 빛치료를 통해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유승협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연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소자연구본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OLED 기반 카데터, 즉 환자의 소화관이나 기관지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빛치료를 체내 장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2지장과 같은 튜브 형태의 장기에 직접 삽입할 수 있는 OLED 빛치료 기기를 개발했고 제2형 당뇨병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분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초박막 유연 OLED, 전 방향으로 균일한 빛을 방출하는 카데터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체내 삽입 시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방지해 생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G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빛 에너지가 전달된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또 간 섬유화의 저감 등 의학적 개선 효과 또한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체내에 OLED 소자를 삽입해 빛 치료를 진행한 세계 최초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의 주요 대학과 손잡고 AI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AI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장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AI 경쟁력을 끌어올려 IT 시장 판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등 복지 사업에 AI를 활용하는 한편 중증 질환 진단 관리용 AI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AI 기반의 아이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 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외에 산업 현장 및 공공행정에도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항윤숙입니다. 오늘은 천지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인간 농사의 주기, 우주 일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벽문화 북콘서트 대부편의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을 우주가 열린다는 것이 개벽 소식이구나. 이제 개벽의 대의, 개벽에 대한 진리 감각을 비록 짧았지만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벽의 진리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이번의 우주 1년에서 그 우주 1년이 그러면 얼마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변화가 모든 생명 활동의 근본이 되는 거야. 낮과 밤, 주야 동경. 지구 1년은 365일인데 360도 자전을 하면은 태양을 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면은 129,600도야. 360년을 하루로 해서 그 360회 반복 지속이 되면은 우주 1년은 129,600년이다. 현대 과학하고도 아주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 지금 서구의 빙하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어요. 빙하를 파가지고 그 얼음의 띠, 우주 1년 사계절마다 오는 겨울의 빙하기 띠를 보니까, 시간대 띠를 보니까 129,600년하고 거의 같은 거야. 129,600년마다 바로 우주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 그 봄, 여름 선천개벽이 열렸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우주가 상극의 질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야. 여기에 영적 어둠이 있다 이거야. 인간은 이 어둠을 깨기 위해서,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로 또는 구도자로서 끊임없이 헤매는 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 여름은 우주는 상극의 질서로 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끝나면은 여름철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우주 질서가 바뀌는 거야. 상극에서 상생으로. 상극은 체험하기가 어렵고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세한 거 이제 3부에서 전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름철 불의 계절에서 바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종합하는 눈과 실천을 해야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이 여름말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결론은 지금은 하추 교역기다. 지금은 우주의 하추 교역기다. 지금은 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 새로운 계절로 넘어서는 개벽기다 이거야. 여름의 이 불의 계절, 분열, 성장의 극, 모든 게 성장이야. 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로마 클럽에서 이미 한 세대 전에 보고가 됐어요. 성장의 한계. 끝없이 마치 목적도 없이 그냥 앞만 향해서 내달리는 탄환 열차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을이 문턱에 있는데, 이 우주 가을철에 그 문턱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한다든지, 남을 억압한다든지,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남을 못 살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 여름철에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 개벽기, 후천 개벽기에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우주의 중심 존재 인간이다. 모든 희망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비록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닥쳐오는 이 가을 우주의 새 소식에 대해서 경건하게 경청을 하고 그것을 내 것과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주의 입법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실려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 안 그래. 네, 잘 보셨나요? 가을 우주가 열린다는 것이 개벽 소식이라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나 주동 사시 1년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우주 1년은 과연 얼마냐? 지금 지구 1년은 365일인데요. 지구가 자전하는 변화가 모든 생명 활동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구가 하루 360도 자전을 하고 360일을 곱하면 12만 9600도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주 1년은 360년을 하루로 해서 1년 360회를 반복하면 12만 9600년이 됩니다. 네. 중국 송나라 소강절 선생님은 12만 9600년을 1원의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 과학에서도 남극 름 기둥의 시간대 띠를 간척한 결과 약 34만 년 동안 세 번 간빙기와 빙하기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참 크게 놀랐는데요. 우주 1년 12만 9600년마다 문명도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큰 주기로 반복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봄, 여름, 선창, 개벽에 문명이 열렸고 천지에서 봄철에 사람을 내어 여름철에 초목이 온 산과 들에 퍼지듯이 사람도 그렇게 길러왔는데요. 선천 역사 속에서 80억 인류가 그렇게 팽창되어 왔는데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가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이 있고 영적 어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사회 경제 전쟁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당장 이득이 없는 일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데요. 지나간 세상은 물질 만덕의 시대로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 불의 계절에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종합하는 안목을 갖고 실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을 개벽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은 천지의 철이 바뀌는 때입니다. 상극에서 상생으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때인데요. 때를 모르면 결국 아무 방책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천의 마지막 밤 열차를 타고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철에 대한 정산도 도전 말씀을 살펴보면 시속의 절우를 철이라 하고 어린 아이의 무지 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철부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철을 알고 천지 성공의 길을 갈 것이냐 생사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여러 성자들과 영능력자들이 앞으로는 거대한 대자연의 운영틀이 바뀐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가을 우주의 새 소식에 경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죽거나 얼어 죽겠죠. 그렇듯이
자연 섭리에 맞게 가을에는 가을의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때를 알고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네, 코로나 병겁이 벌써 대발한 지 4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한때 중국에서는 흑사병 소식이 또 얼마 전에는 원숭이 두창이 발발하기도 했지요. 전문가들은 언제든 이름 모를 전염병이 발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인류는 가을병을 앓고 있습니다. 강명의 문화로 병성을 여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수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Healing Meditation of Light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음력 8월 15일 8월 대보름인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로부터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조상의 은혜에 보은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조상님은 우리에게 제1의 수호신인데요. 우리들을 척신의 손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고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추석을 맞아 조상님들의 은혜를 되새겨보시길 바라며 2부 첫 시간 나의 신선수행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녀와 치유수행기에 신청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조영주 도생입니다.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색이 붉게 변하고 상처난 부위에 딱지까지 증상이 너무 심한데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한 5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목이랑 팔 쪽에 접히는 부분을 좀 많이 긁어가지고 진물이 나게 돼서 이불도 자주 빨았어요. 심해지면 샤워기 물살이 따가워가지고 샤워를 못했었어요. 밤을 샌 적도 있다고요? 네, 밤에 잘 때 자꾸 빨거니까 안 자려고 노력해봤는데 결국엔 잤죠. 증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을 가다가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바세린을 바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다시 나빠졌어요. 심하게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자요? 특수 잠옷을 입고 잡니다. 특수 잠옷이 뭐예요? 일반 잠옷에 장갑을 달아가지고 잘 때 안 끌게 입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줄래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잠옷만 해도 6벌이나 된다고 해요. 자면서 긁을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잠옷을 입고 잔다고 하는데요. 가려움이 심할 땐 태권도 띠에 손을 고정시켜 놓고 잘 정도라고 합니다. 설녀와 치유수행기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수십 가지 약을 발라봐도 안 돼가지고 아빠가 수행을 하면 좋아진다 해서 이번 설녀와 수행으로 완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녀와 수행을 하면서 아토피를 꼭 완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포부와 함께 시작된 설녀와 수행 1일차. 수행을 하기 전 정성을 담아 서원문을 적고 있네요. 용기 어디가? 이공 신상 때 올릴 재물 사러 가요. 돈 있어? 용돈 받은 거 있어. 뭐 샀어? 파미랑 배랑 포 샀어요. 직접 재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무자생 조영주는 내 몸의 기적 1호를 만드는 설녀와 치유수행 기간 동안 나의 아픈 것이 꼭 맞는다는 확신을 갖고 집중해서 수행을 할 것을 승재님을 위시한 7위 조화 성령님께 서원합니다. 시천주 조화 정령세불망만사지 시계금지 원이 대가
이기경지원이 대강시 천주조 화정영세불망만사 1일차 수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은 직원들 열심히 해서 꼭 아토페를 완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49일 수행으로 아토피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팔과 다리에 집중적으로 설렬을 심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팔은 점점 나아졌는데 다리는 거의 끝나가는 데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니까 남은 3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수행했더니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좁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들이 가렵지 않게 됐고 색도 좀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 상처 때문에 따가웠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도 상처가 없으니까 샤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잠옷은 수행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안 입고 자는데 지금 괜찮은 거 보면 앞으로도 안 입고 자고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야 수행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설야가 안 보여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아픈 곳에 심으라고 하셔서 그 방법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설야 꽃을 심은 부위에 반짝반짝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했어요. 아무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앉아서 수행하니까 잠도 오고 다리도 아픈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빠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졸 때 깨워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접 설야를 심어주시고 같이 수행도 했어요. 5살 때부터 있었던 아토피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낫게 돼서 정말 좋고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가 보이면 이 수행법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설려와 수행으로 10년 이상 고통받던 아토피 피부염을 치유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네, 진짜 놀라운데요. 49일간의 꾸준한 수행으로 어떻게 아토피가 나아졌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겪지 않으면 모르죠. 이 가려움의 고통,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네, 기분 좋은 사례로 즐거워진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자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세 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 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십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홈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홈으로, 홈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하면 내 몸의 죽은 조직도 갱생시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재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재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윤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충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유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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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동리 취하 노래 언니 언니 사파 Ah.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의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송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취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취야 노래 옴니 앞니 사파 취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취야 노래 옴니 앞니 사파 취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취야 노래 옴니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모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잇몸에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의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녀화를 심겠습니다. 설녀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녀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녀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녀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녀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녀화와 똑같은 설녀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녀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녀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녀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녀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녀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녀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녀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녀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일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녀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녀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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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 만
Thank you.
태울 천상원군 옴니치야 옴니합니사파 태울 천상원 옴니치야 옴니치야 도레 옴니합니사파 옴치옴치 태울 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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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치야
Yeah.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응으로 선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과 자손이 직접 연결되어 생사를 함께합니다.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이다.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죽는다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순 하나로 고목이 살아나듯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한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넘치길 기원하며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